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일간이네요. 개수 일간분들. 아, 참.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하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핑계 대긴 싫은데요.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 계속 소화도 안 되고, 좀 아팠어요. 좀 기운 지금 차렸는데, 영상 너무 늦어져서 개수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녹화를 하는 이 시점이 1월 23일 연휴 전날이네요. 목요일 지금 밤늦게 진행하고 있고요. 어서 편집해서 올려야죠. 제가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올해는 좀 무리를 하지 않고 넘기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아까 오후에 어떤 분께서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강의 신청, 수강 신청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질문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아마 제가 서울에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이래저래 이제 말씀드리고 웬만하면 좀 독학을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린 다음에 전화를 끊었거든요. 이제 혼란스럽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막 창업을 생각을 해두고 어떤 뭐 비급을 전수를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냥 유튜브 방송 보시고 요즘 도서관 인터넷 너무 잘돼 있죠. 혼자서 좀 오행 공부하시는 거 그거는 그냥 독학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편이에요. 그렇게 힘을 빼가면서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내가 지금 누군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이쪽이고 정말 이 일밖에 할게 없고 나는 정말 이걸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정말 무겁고 신중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행을 전혀 모른다. 그러면 독학을 하시라고. 우선 독학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아요. 자기한테 이 공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오늘 전화 주신 분은 저랑은 인연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화는 좋게 좋게 아주 상냥하고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끝이 나긴 했는데, 저와는 인연이 이어질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어쨌든, 명리 공부가 참 쉽지 않은데, 결심하시게 된 과정이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명리 공부 재밌고, 뭐, 재밌기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이 공부는 어려운 공부예요. 왜냐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렵거든요. 이 공부가 막 쉬운 공부는 아닌데, 그렇다고 막 무지하게 어렵고 그런 것도 아니고, 왜냐면 자연을 공부하는 거니까, 아무나 손못 대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건 맞아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나 가는 길은 아니에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개축,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해. 이렇게 제가 여섯 개를 적었죠? 이거는 일주라고 불러요. 일주. 일주는 뭐라면 태어난 날짜, 날짜 기둥이에요. 띠 아니에요, 여러분. 띠는 연주라고 그래요. 이게 띠인데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적은 것은 일주. 위에 있는 것은 일간, 여기 밑에 있는 건 이제 지지예요. 일지들이죠, 이것들은. 여기 지금 쭉 보시면 개수잖아요. 개수는 열 번째 천간이죠. 그리고 눈과 비로 말씀을 드립니다. 얘네들은 구석구석 내리는 성질이 있어요. 개수가 가장 강해지는 구간이 뭐냐면 이 자라는 환경이에요. 개수가 가장 강해지는 환경이. 그러면 여름에서 끝나겠죠. 그러니까 겨울이거든요. 임수와 개수는 겨울 글자들이에요. 근데 가장 세지는 것이 자고, 해자축의 자예요. 그리고 사오미의 오에서 이제 끊기죠. 이것만 아시면 뭐 거의 절반 이상 끝났죠. 우선 경자년에 운을 보기 위해서 이걸 꺼낸 부분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과 토금술을 또 돌려보면,
이게 오행 상생편인데 읽어보시면 경자년이 지금 보시면 정인이 들어온 부분이죠. 그리고 자수는 비견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경자년이잖아요. 경자년은 경금이 사지에 놓인 부분이고, 그럼 정인이 들어온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수가 약한 일주, 계절적으로 불리하다거나 아니면 전체 이제 여덟 글자를 딱 펼쳐봤는데 정인이 오지 않으면 개수가 위태위태한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경자년이 참 좋아요. 금과 수가 왔죠. 여름에 태어나신 개수분들은 상당히 좋겠죠. 그걸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경자년은 이 글자가 이렇게 종을 닮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질 것 같고, 이건 이제 죽음이라는 글자랑 좀 맞물려 있죠. 그래서 좀 가라앉기 쉽고 또 정신적인 고민이 깊어지는 해가 되기도 합니다. 개수분들에게. 개수분들 중에서 가장 육식감 간지 중에서 이제 가장 영리한 게 이제 개의 일주예요. 물론 다른 일주들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또 특징들을 말씀을 해드릴 거고, 조심해야 될 것도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다거나, 지금 뭔가 이 영상에서 자신의 어떤 위험한 생각까지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말로 또다 부정적인 얘기로 다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이게 심신이 막 지금 부들부들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 영상을 듣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초반에 이건 말씀드려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경자년은 1900년도랑 1960년도에 한번 지나갔거든요. 1900년, 그리고 1960년, 그리고 이제 참 시간이 많이 흘렀죠. 2020년, 이때 이제 경자년이 왔어요. 다른 영상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경금은 이게 가을이거든요, 신유술. 가을에 가장 왕성한 게 경금이에요. 그런데 이 자는 해자축의 자예요. 얘는 겨울이거든요. 가을에 가장 왕성했던 글자는 겨울에 병들고 시들고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여기 자가 있죠? 경금이 겨울에 오게 되면 병들고 가치가 떨어져서 죽어요, 에너지가. 그 다음에 이제 다 가치가 그릇을 비우는 다음에는 임묘, 무덤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경금이 봤을 때 경자년은 사지에 놓인 해입니다. 자, 경자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인 계절 한번 또 인트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자, 우선 봄이 있죠.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뜨겁고, 가을은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꽃이 떨어져서 수분이 날아가죠. 그리고 추운 한기가 시작이 되고, 겨울은 본격적으로 얼어붙죠. 봄에 태어나신 분들, 자신의 만세력에 태어난 달에 인, 묘, 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 분들, 이분들은 목의 기운이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 오, 미. 이게 이제 부글부글 끓는다 그래서 불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 신, 유, 술. 네. 이제 열매가 맺기 위해서 꽃이 떨어지고 낙엽이 바사삭 떨어지면서 하얀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금의 색깔이 흰색이고 오행으로는 금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겨울은 해자축. 얼어붙죠. 그래서 수 기운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개수잖아요.
이렇게 목화토금술을 또 오행을 돌려보면,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식상, 내 기운을 빼는 것이고, 그리고 봄이 아니라 이제 여름으로 지나가죠. 얘는 재성. 분주하게 일하는 거예요. 가을은 뭡니까? 인성이죠. 인성은 나의 힘을 생해주는 기운이고요. 겨울은 바로 여기 수에 해당이 되니까 비겁.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시면 봄에 태어나신 분들, 이 임묘진 월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식상이 강한 분들이시잖아요. 우선 이분들은 불이 있어야 돼요. 재성을 얻어야만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재성은 금전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경자년이잖아요. 이 경자년은 위로는 정인이 들어왔고 아래로는 비견이 들어온 해예요. 개수 입장에서. 정인은 보통 안정적이고 또 편안한 글자이고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해가 돼요. 이 정인이 들어온 해는.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좀 경청을 하게 되고요. 자기만 계속 생각했던 사람이라도 종교나 철학에 관심이 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또 비견운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비견운은 내가 쓰는 나의 기운과 힘을 뜻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즉 가족이나 친구들의 힘과 에너지도 내가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아, 조금 화면이 잘렸죠? 잘 보이시나요? 어쨌든 이 비견운이 오게 되면은 자기중심주의가 강해질 수가 있는데 독립에 대한 욕심도 생기지만 개수분들 스스로가 주관성이 좀 강해진다고 볼수 있겠어요. 하지만 독단적으로 생각하신다거나 독단적으로 행동하시는 단점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아집이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아집으로 인해서 나만의 고집으로 인해서 신중하지 못한 판단을 또할수 있는 해가 될수 있어요. 자, 그럼 단계적으로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식상이 강하다고 그랬는데, 불을 봐야만 가난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경자년에 불이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경자년은 대신에 이 정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었기 때문에 트레이닝 하시거나 또 준비하는 한 해가 되실 거예요. 어쨌든 병화가 들어오면 참 좋겠지만, 병화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병화가 지지에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 다른 기둥에 병화가 있을 경우에, 튀어나와 있을 경우에는 신금이 들어오거나, 어쨌든 그거하고는 별개로, 신금이 없더라도 경자년에 경금으로서 들어오기 때문에, 봄에 태어나신 분들께도 올해는 괜찮은 한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오미 월에 태어나신 분들인데, 기본적으로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재성이기 때문에, 불이잖아요. 불과 물은 상극이라 보시면 되고, 개수가 약한 계절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신금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신금이 없어요. 신금은 뭐냐면 매우 신자. 이게 이제 기둥에 있으면 좋은데 이게 없다. 그러면 경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올해 경금이 들어왔죠. 경자년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올해 괜찮은 거예요. 약한 개수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굉장히 조열한 계절에 태어나서 뜨겁죠. 이것을 저희가 이제 염천이라고 표현을 해요. 부글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여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온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직장 이직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승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시험운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이 금기운이 강하잖아요. 금기운은 나를 살찌게 하는 인성인데, 불이 없으면 올해 갑자기 좀, 직장에서 입지가 약해진다거나 빈곤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경자년은 불이 없잖아요. 재성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께는 사실 좀 불리한 해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위기를 넘겨야 되는 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월에 태어나신 분들 빼고 나머지는 좀 불리해요. 왜냐하면 해수를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해수는 좀 입장이 다른 게 무토, 갑목, 임수가 이 해월 속에 들어있거든요. 해월에 태어났더라도 언제 태어났냐가 또 중요해요. 어쨌든 해월에서 초 말고
조금 뒤에 태어나신 분, 이 갑목 때문에 저는 이걸 좀 다르게 보는데, 이 갑목 때문에 해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약한 개수예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강한 개수분들이거든요. 이게 강한 개수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정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험이라든가 진급에 좀 유리해질 수가 있고, 명예운도 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금전적으로는 좀 바라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해자축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고, 어쨌든 이세 달에 태어나신 분들, 해월, 자월, 축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고립될 수 있어요, 올해. 직장에서도 그렇고, 입지도 고독해질 수가 있지만, 연애적인 사안에서도 고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곁에 좀 있어야 돼요. 이직은 하지 마시고, 그냥 머물러 계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개축부터 시작을 하죠. 네, 들을만 하신가요? 어떻게? 저 혼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한분한분다 핸드폰 앞에서 이렇게 들으실 거 생각하니까 참 설레이고, 좀 재밌어요, 사실. 자, 보시면, 개축이죠. 그리고 경자년이 왔을 때예요. 개축일주 분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또 상승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축이죠. 관성이죠. 그것도 편관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토. 축토니까. 그런데 개수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개축일주는 관대지 위에 지금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 무슨 해라고요? 올해. 정인이 들어왔죠. 금이 들어왔으니까. 얘는 비견이고. 걸럭지죠. 개수 일간들한테.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자축이 서로 합이 되죠. 관운동을 일으키죠. 이 축토 속에 글자가 이 포장지 속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는 기억나세요? 다른 일주 할때 했는데 개신기, 개수 비견이 있죠. 그리고 신금, 편인이 있죠. 그리고 기토, 편관이 있죠. 편관 편인 다 들어있죠. 지금 보시면 축토는 원래 얼어 있잖아요. 엄청 무섭고 또이 일주 자체가 개축이라는 것 자체가 씨앗을 굉장히 품고 있는 어마어마한 일주죠. 올해 정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경금이 큰 영향을 줄수 있어요. 겉으로는 우선 이 일주 특성이 티가 잘 나지 않는데 엄청 추진력이라든가 인내심을 좀 갖추고 있는 일주고, 하지만 주변과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하는 단점도 있어요. 경자년은 아까 인트로 때 말씀드렸듯이 종교나 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글자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편인 신금을 지금 이미 갖고 있는데 정인 경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동료들에게 의존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 지지에서 보시게 되면은 축토 입장에서 이 자수가 들어와서 관운동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 상관없이 직장에서 주변인들과 함께 내가 큰일을 하게 돼요. 함께 이게 중요해요. 조직에서 함께 큰 일을 하게 돼요. 내 실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될수 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개축일주 분들께서 겪게 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바라는 곳으로 이직, 좋은 곳으로, 그리고 아주 내게 도움이 안 됐던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다면 그분들과 자연스럽게 이별을 하시게 될 것이고, 아주 새로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만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일주가 개축일주가 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계묘일주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계면유추. 오행 상생표 이렇게 그려놓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계묘일주와 계사일주를 저는 좀 부럽게 보는데, 왜냐하면 천일기인을 지금 깔고 있기 때문에 이 묘가 천일기인 글자거든요. 그리고 식신이죠. 식신을 깔고 있습니다. 계수 입장에서는 이 묘목이 바로 장생지가 되죠. 근데 올해 정인이 들어왔고, 이렇게 계수 일간 입장에서, 이 계묘 입장에서 봤을 때, 잔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비견이 들어왔고, 걸록지가 되죠.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어라라 보니까 형의 관계가 있네요. 이둘 관계가. 식신이 형을 받았죠. 자묘형. 이 묘를 까신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 게, 얼마 전에 또 피드백이 한번 왔어요. 그리고 제그 카페에도 이제 댓글이 올랐는데, 임묘지는 일지로 깔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해년이랑 자년에 이제 수족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발목을 다쳤다고 피드백이 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제 수술을 하셨다고. 아, 이게 이제 지금 경자년 기운이 들어와 있는 해이기도 하지만 아직 해년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입춘 전이라서 이걸 지금 녹화하는 게 입춘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팔다리, 그리고 사고 이런 것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계묘일주죠. 계묘일주. 묘를 깔고 있죠. 또 올해 이렇게 형으로 들어왔잖아요. 형도 봤지만 이렇게 수족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좀 조심해야 되는 해 중에 하나예요. 식신이 뭔가요? 여성분들께는 자식이 되죠. 그리고 남자분들께는 이게 사업도 돼요. 식상이니까. 자식 또는 사업. 이게 식신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형이 걸린 거죠. 내 자식이 사소한 일로 손해를 보거나 다칠 수도 있어요. 손해 또는 다칠 수 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만 그런 게 아니라. 주로 회사에서는 중대한 어떤 실책이 발생이 될수 있고, 팀별로,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팀별로 해서 좌천을 당한다거나, 본인이 바라지 않는 곳으로 전근을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자년이잖아요. 여성분들이 제 운세를 만약 보신다면, 아직 지금 짝을 만나고 싶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관운을 볼 텐데, 관운. 이 관운이 여기 있거든요. 무토를 보시면 되는데, 이 무토가 병화의 힘을 빌어서 쓰는 토잖아요. 근데 지금 자년에는 절을 한단 말이죠. 이 화의 기운이. 아, 절이 아니죠. 절이 아니고 해. 자, 해가 아니라 태. 절태양, 태. 지금 음간인데 이제 무토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또 양간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얘기 잘못할 뻔했어요. 이게 절이 되는 거는 정화가 절이 되는 거고. 그쵸. 무토 정관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병화를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병화에게는 태가 되죠. 태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연애운에서는 좀 불안해요. 태라는 것은 아이벨 태거든요, 얘가. 연애운 얘기를 하려고 조금 이제 업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태지는 사실 좀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화면 좀안 보이시죠? 밑에 이렇게 적었어요. 불안하다고 적었어요, 제가. 직장운도 역시 그래요.
이게 관이 연애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요즘은 결혼을 더 늦게들 하시니까 또 사회활동 다 하시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을 연애운이 아니라 직장의 운으로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좀 불안하단 말이죠. 내 사업, 내 자식, 내 직장운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한 해예요. 태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가 잔연이 그래서 올해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계묘 일주 분들은 전체적으로 인성이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변화가 공통적일 때 이런 거는 이제 감안을 하시고 그냥 조심해야 될 거. 막 겁주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명리를 이 사주 운을 보는 게이 목적이잖아요. 조심할 거 일기예보처럼 미리 피하는 거. 얼마 전이었죠? 며칠 전에는 이틀인가 3일인가 전에 유튜브 댓글이 올라왔어요. 제 매일매일 올라오는 그 오늘의 운세, 그 일간별 운세, 그걸 보시고 나쁜 걸 피할 수 있었다고. 그런 운세 댓글은 정말 저는 좋아하거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나쁜 걸 피할 수 있었다. 그럼 정말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목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막뭐 맞추고, 막 하나부터 열까지 내 마음에 들고 이런 거를 이제 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되도록 맞으면 좋죠. 근데 너무 쪽지게까지 맞는 거는 사실 좀 무섭고,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봐요. 자, 계묘를 했고요. 이제, 계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계사일주도 천인 귀인을 깔고 있는 일주거든요. 보시면, 회사, 경자,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화니까 재성이죠. 정재를 깔고 있어요. 재와 관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 지금 조금 흐릿하게 나오네요. 아, 이제 괜찮죠? 핸드폰 초점이 좀안 맞았어요. 재와 관을 볼때 이렇게 정재를 깔고 있으면 좀 부럽더라고요. 자, 정인이 들어왔고 경자년은 이렇게 비견 걸록지죠. 계사일주는 어떤 환경인가요? 태지죠. 원국에 이렇게 태지를 깔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좀 좋게 봐요. 그냥 무토, 그다음에 이제 경금, 또 이제 뭐가 있나요? 병화가 있죠. 병화가 정재니까. 무토는 정관. 이렇게 포장지를 뜯어봤을 때, 이게 인성과 재성을 같이 깔고 있더라 이거죠. 특히 재성을 깔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조직사회에 참잘 어울리는 일주거든요. 올해 특히 이 정인 경금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 금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정신과 몸이 상당히 개수가 단단해질 거예요. 계속 내가 쉼없이 달려왔다. 그러면 올해 휴식을 취하고 굉장히 더 좋은 곳으로 갈수 있도록 전환이 될 거고, 그런 좋은 장소로 갈수 있는 기회가 들어올 거예요. 아주 좋은 해죠. 승진도 가능해요. 이 사화에 제가 태지라고 적었는데, 속에 이제 병화 정재가 있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병화 입장에서는 이 잔연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태지가 되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정화는 절지지만 병화는 태지가 되죠. 약해진다는 뜻이야. 태지가 된다는 말은 절태양에서 약해지거든요. 재성이 약해진다는 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직장에서의 입지가 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편안했다면 올해 좀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연애운 같은 경우는 이 재성을 이제 연애운으로 또 보게 된다면 연애운에서는 짝이 생길 수 있어요.
짝을 만날 수 있고, 또 회사에서는 내가 A 회사에서 B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는 전환기가 될수 있죠. 배우자라든가 짝을 만날 수 있고, 또 직장에서는 전환기가 생긴다. 이게 계사일주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연달아서 또 개미일주 바로 가볼게요. 자, 개미일주는 상생표 보시면 미토를 깔고 있으니까 편관을 깔고 있죠. 근데 얘가 뭡니까? 임묘지죠. 뭘 임묘하나요? 여기 갑목 임묘되죠. 갑목은 상관이죠. 식상할 때. 개수 자신도 물론 임묘가 돼요. 비견도 임묘가 되고 상관도 임묘가 되는 거죠. 임묘지예요, 임묘지. 임묘지고 정인이 들어왔고, 비견인 잔연이 들어왔고, 얘는 이제 걸록이라고 했는데, 어라라? 지금 미토와 지금 자수가 만났죠? 이게 쭉 보시면, 원진의 관계, 그리고 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가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한자가 좀 그렇죠. 원망이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관이잖아요. 일단 관성이잖아요. 직장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내 배우자 자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운 같은 경우는 올해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시면은 성급한 만남이 될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빗나간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연애운이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해를 깔고 있거나 묘를 깔고 있거나 미를 깔고 계신 분들 자체가 올해 경자년에는 도화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애는 할수 있어요. 근데 그 연애가 나를 행복해 줄 연애냐? 그건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 원진이 지금 이렇게 힘을 발휘하시게 되면은 직장 사람들하고도 사이가 좀 걱정이 되잖아요. 이런 갈등이라든가 원망 상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변과 융화를 잘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정인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 말을 좀 경청을 잘 하셔서 조화롭게 가셔야 됩니다. 나만 옳다 이렇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융화, 양보하시고 경청하시고 이렇게 해야 한 해가 좀 평화롭습니다. 자, 이렇게 개미를 해봤고요. 이제 남은 일주 진행해 볼게요. 네, 상생표는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이거 또 적어야 되니까 이제 두개 남았어요. 네, 금방 카톡으로 상담 신청 문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댓글마다 영상 아래쪽에 다 상담 신청 필독 남겨놨는데 링크를 안 보시고 메시지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잘안 읽어보시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그래도 안내는 좀 읽어보시고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요일주죠. 개요일주 진행해볼게요. 편인을 깔고 있죠.
참일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계유일주 같은 경우는 병지예요. 그런데 계수 입장에서 보면 저게 병지예요. 병지환경. 올해 정인이 들어왔죠. 네, 역시 비견해고 걸럭지가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 자유라고 하는 이 글자 관계를 보시면 기문의 해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파의 관계가 돼요. 파라는 것은 다시 본다라는 얘기도 되고 재회,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깨진다는 의미도 있고 예전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인성이잖아요. 그래서 재수를 한다거나 혹은 부모님과 다시 만나는 거, 헤어진 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도 있어요. 또 뭐가 되냐면 예전의 계약이라던가 예전의 문서, 예전 사업권 이런 것들을 다시 봐야 하는 거예요. 올해 경자년 되어서. 그리고 영적인 세계라든가 영적인 종교라든가 이런 철학, 경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어요. 종교, 철학, 영성 쪽으로 특히. 어차피 해자축으로 그러니까 이 겨울 글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쪽으로 관심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이 계유일주분들께서 신경쇠 약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 특히 우울해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세요. 기문도 있다 그랬잖아요, 올해. 근데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금전운과 애정운은 올해 좀 약해요. 이제 파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하고 이렇게 좀 부딪힐 수 있는 일도 많아질 수 있거든요. 대립할 수 있는 일들.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구설수 같은 거. 하나하나 반응하시면 안 돼요, 올해는. 그냥 무던하게 넘겨주시고, 네, 그냥 좀 듣고 버리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계유일주까지 이렇게 또 진행을 해봤고요. 예전 만남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만나줄 수도 있는 부분, 또 이제 내가 옛날 인연들과 또 다시 봐야 되는 거. 헤어진 분들과 만나야 한다는 거, 이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마냥 좋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원국에 다른 글자들의 불이 있다거나, 불이 숨겨져 있는 글자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괜찮거든요. 방파제 역할을 해주니까, 이것도 좀 따져보시고, 잘 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남았죠? 아유, 엄청 기다리셨을 텐데. 죄송하네요. 자, 개해가 남았어요. 개해일주. 개해일주가 경자년을 맞았을 때. 보시면, 해수잖아요. 해수는 겁재죠. 예, 그리고 이 해는 제왕지가 돼요. 올해 정인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 글자는 비견이고 걸룩지가 되죠. 근데 딱 보시면 해자축 이렇게 만나죠. 수, 즉 비겁운동이 세지죠. 60간지 중에서 아까 제가 인트로 영상 때 말씀드렸지만 개해일주 분들이 머리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영이에요. 머리 회전 자체가 좀 빨라요. 경자년은 정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초조해질 수 있는 이 너무 영리한 것 때문에 내가 조급해질 수 있고 불안해질 수 있는 부분이 이 정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힘을 줍니다. 이렇게 생해주니까 경금이 들어와서 좀 차분해져요. 긍정적인 거죠. 차분해져요. 경자년 들어오게 되면서 이분들이 차분해집니다. 생행 자체도 이렇게 좀 차분하게 변하지만
주변에서 도와주는 이런 조력의 힘이 비겁의 운동을 인해서 내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안 좋은 거는 이 재성이 약해지거든요. 화, 즉 금전, 즉 재물운이죠. 이 재성이 약화돼요. 개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절약하셔야 되고 아껴 써야 하고 근검 절약. 투자는 절대 안 돼요. 투자는 금물입니다. 화면 조금 잘렸죠? 내릴게요. 투자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애정운도 좀 약해요. 많이 약해요. 올해는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이 개의 주분들이, 주변 사람들 도움 받아서 위기를 넘길 수는 있긴 하는데, 좀 극적인 일들이 많을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본인 하시는 사업에서도 그렇고, 내가 이 부분을 모르고 연애를 했다. 그러면 이 연애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이상한 사람에게 꼬일 수가 있어서 겨우 벗어난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 덕분에. 이런 개의 일주까지의 또 개수분들 전체적인 일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부족한 게 훨씬 많았던 영상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경자년 제가 참 운세 영상을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예, 뒤에 이 일주별 영상 할 때가 가장 좀 힘이 든것 같아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예, 빡빡한 또 일정 속에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께는 또이 영상이 내 일주가 너무 짧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부족한 부분 예쁘게 봐주시고 앞으로 또 신축년 운세 영상 시작할 때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돈보다, 연애운보다, 직장운보다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이라면 다 잃어요. 저 봐요. 몸 약하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고향 잘 다녀오시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